자, 이제 너무나 궁금해하셨고 우리 이현희 씨는 확신을 했던 우리 국민이 뽑은 가수의 정체를 밝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오늘 무대 우리가 완판시켜버리자! 자, 스타를 공개합니다! 어디야? 누구야? 자, 국민이 뽑은 가수의 정체는 과연 어떤 분일지?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고요. 고척돔에서 데뷔 무대. 원어원! 맞아, 맞아. 강다니엘 동생인가 보다. 옹성우 씨. 윤지성. 근데 성훈 씨랑 좀 다른 것 같잖아. 누구세요? 야, 밝아요. 이게 뭐죠? 나연한가요? 뭐죠? 나연한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부분 가수의 정체는 바로! 짠! 네! 원어원에서 솔로 가수로! 완벽 변신한 윤지성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성 씨, 내려와주세요. 네. 겨우 제가 데뷔를 했네요. 지성 씨 몇 년 만에 보는 거예요? 진짜 너무. 소고기 사준 거 기억하죠? 네, 그럼요. 너무 비싼 데서 사주셨어요. 네, 군대 간다는 소식도 듣고 막 그때 첫 소식이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게. 아니 아까 얼굴 이렇게 떠올릴 때는 안 닮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둘이 서 있는 거 보니까 닮았네요. 너무 닮았어요. 닮았어요. 네. 느낌이 뭐. 네. 아, 지성아 너무 오랜만이다. 어? 그치? 야, 몰랐어. 응? 너무 훌륭한 동생을 넣었어, 우리 지성이가. 아니,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파이팅 하자. 파이팅! 파이팅! 없어도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달려주진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넌 그렇게 지금 모습 Cheers.
지선 씨 뒤에 사진 봐요, 사진. 너무 예쁘다, 진짜. 잘 자라줬다. 잘 크셨어. 잘 자라줬어. 자, 국민이 뽑은 가수의 정체는 우리 아이돌 윤지성 씨였습니다. 저는 윤지성 씨의 동생 윤슬기입니다. 슬기 씨. 윤슬기. 나는 중간에 좀 감동 먹은 게 오빠가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에서 동생 쪽을 확 보면서 표현해 줄 때 그게 진심이 막 너무 느껴져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어깨동무할 때 이렇게 밀치는 게 진짜 리얼 남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사전에 협의된 내용은 아니고 예, 제가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 어머니 아버님께 이제 동생이라 이렇게 예, 이렇게 잘, 저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살고 잘 동생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웃음이 터져가지고 노래가 중간에 안 됐었거든요. 리허설 때 안 했거든요. 급작스럽게 한 번도 동생한테 예. 스킨십을 해주거나 그러진 않았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사이거든요. 진짜 부모님께서 무대 보시고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실까. 맞아.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아까 세찬 씨랑도 얘기한 게 두 분 다 너무 잘 자라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잘 자랐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